저에게 러셀은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낭비하고 있던 차에 러셀에서 전화를 받았고 학원에서 관리를 받으며 공부를 할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의 정시 낙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이경빈입니다. 러셀에서는 원하는 과목만 신청하여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모든 수업들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껴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과 윤리의 김종익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직접 교재부터 모의고사까지 제작하셨는데 이중 헷갈리는 선지가 나올 때마다 개념을 확 잡아주셔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김종익 선생님께선 수능 범위 밖의 내용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러셀에서 상담을 받고 자습실 시설을 둘러보는데 정말 새로웠습니다. 신세계라고 해야 할까요? 책상은 무슨 동시에 두 명이 모의고사 볼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또한 옆에 책상도 큰 책, 작은 책할거 없이 다 들어가는 크기여서 좋았습니다. 책장 부피도 정말 커서 한칸반 정도의 책을 꽂고 나머지 칸에는 상비약이나 간식, 생필품 등을 넣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공간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최고였습니다. 책상이 큰 만큼 자리도 넓어서 짐을 두기에도 좋았고, 누군가의 짐이 이동 통로를 막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매주 플래너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한 것을 보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놓친 것들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일주일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이게 저한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가끔씩 늘어질 때나 놀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 플래너를 보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다잡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정말 여러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묵묵히 공부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구해주시는 것도 제 의견을 모두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학제도가 학생들을 위해 갖춰져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장학금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학원 전체에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100%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없었기에 가끔 공부를 하다가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러셀 학원에서는 제가 공부를 한 만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면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해온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또한 다음 시험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 중에 국어가 가장 약했습니다. 어려운 독서 지문이 나오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좋은 책으로 유명하신 강사님의 좋은 강의로 수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에서는 또다시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에게 맞는 제가 국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학이 정말 약했는데, 문학은 되도록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문법은 개념을 정리해주는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매일 누적하여 백지 시험을 봤습니다. 독서에서 틀리는 이유는 보통 집중력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머리가 하얘질 때가 많았는데 수능장에서 또 발생할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어려운 독서 지문을 여러 번 풀으려 했습니다.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엔수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분들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1년이 저처럼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보세요. 항상 자존감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분들, 내년엔 학교에서 만나요. 저에게 오종수 담임선생님은 버팀목과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러셀은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처음 대기번호를 받았을 때 스터디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터디카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모두가 저와 같이 수능 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아닌 시간에는 쉴 수 있었기에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시간을 조금씩 낭비하고 있던 차에 러셀에서 전화를 받았고 학원에서 관리를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